유산균의 배양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젖산 발효. 당을 무산소적으로 분해하여 락트산을 형성하는 발효 현상인데요. 젖산균 발효 또는 유산균 발효라고도 합니다. 알코올 발효와 더불어 생물의 2대 주요 발효라고 하며 동물 조직에서 널리 볼수 있는 해당 적용도 이것입니다. 또 미생물 중에서 락트산 발효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것이 락트산균입니다. 당이 락트산으로 변화하는 일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1857년 파스텔에는 이것이 락트산균의 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동물의 조직에서는 특수한 장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락트산 발효를 영위합니다. 해당 작용에 포함되는 여러 반응은 근육 추출액을 사용해서 밝혀졌습니다. 락트산균에 의한 것에는 균의 종류에 따라 L락트산이나 D락트산 및 DL락트산 중 하나가 생성됩니다. 또 락트산만을 생성하는 정상 발효, 호모 발효와 동시에 다른 물질,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나 아세트산 등을 생성하는 혼합 발효, 헤테로 발효의 두 형식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모두 산유, 된장, 김치 등의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실험 기구 및 시약, 우유, 바이오 요거트 A, 남양 요거트 B, 비피더스 요거트 C, 요플레스 D, 삼각 플라스크, 시험관, 무균 상자, 배양기, 멸균기, 피펫, 0.2노말 순환나트륨, 페노프탈레인. 3. 실험 방법. 1. 우유 배지를 시험관 12개에 5ml씩 넣었고요. 삼각 플라스크 4개에 100ml씩 넣어 멸균시킵니다. 2. 스타터. 바이오 요거트 A, 남양 요거트 B, 비피더스 요거트 C, 요플렛 D 각각을 무균 상자에서 멸균시킨 12개 시험관에 0.5ml씩 각각 넣습니다. A, B, C, D 각각 3개씩 넣고요. 멸균시킨 삼각 플라스크의 우유 배지는 무균 상자에서 보관합니다. 3. 전 배양 37도씨 밀관을 하고 여기서 2m씩 취한 뒤 미리 멸균 상자에 방치해두던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뒤 또다시 배양시킵니다. 37도씨에서 1위에서 5일간 약 4일 정도 하고요. 후처리 4. 여기서 4ml를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뒤 페놉탈레인 두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5. 0.1노르말 순환나트륨으로 중화 측정합니다. 중화점 도달 시 담적색을 띠게 되며 이때까지의 시간과 0.1노르말 순환나트륨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 각각의 시류에 대한 산 생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젖산균, 글루코스 등 당류로부터 다량의 락트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총칭하며 젖산균 또는 유산균이라고도 합니다. 락트산 발효로 생성하는 락트산에 의해서 병원균, 유해세균의 생육을 저지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등또 김치류, 양조식품, 청주, 된장, 간장 등의 식품 제조에 이용됩니다. 또 포유류의 장 안에 서식하여 잡균에 의한 이상 발효를 방지한다고 하며 정장제로 이용되는 것도 있어 매우 중요한 세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램 양성이며 있고 통성 혐기성 내지 혐기성입니다. 운동성은 없으며 대부분 카탈라제 음성이고 생육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어떤 종류의 시드 등을 요구합니다. 미생물 분류 학상으로는 유박 테일알레스 스모크, 락토바실리 라세아 액과에 포함됩니다.
이 과는 락토바실레아 애속과 스트렙토코카세아 애속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락토바실루스 속이고 후자는 스트렙토코커스 속, 또 페디오코커스 속, 루코노스 톡 속이 중요합니다. 또 형태학상으로는 락트산 간균 락토바실루스 속이고요, 이과 락트산 구균 스트렙토코커스 속, 페디오코커스 속, 루코노스 톡 속으로 대별되고, 생략적으로는 당을 혈기적으로 분해하여 주로 락트산만을 생성하는 효모 발효물과 락트산 이외의 부산물, 알코올이나 이산화탄소 등 생성하는 헤테로 발효물로 분류됩니다. 또 생성된 락트산의 광회전성 등에 의해서도 나눠집니다. 1. 락토바실루스 속.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불가리코스, 에시도필러스, 델브릭스키, 락티스, 프렌타룸, 비피더스,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가리아 락트산균이며 가장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 제조에 사용되며 생육 초고는 40도입니다. 또이 종은 순수 배양한 균을 치즈나 발효, 버터 제조 시의 스타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고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산호성 락트산균으로 사람 및 모든 포유류, 그 밖의 동물의 장에 존재하며 버터, 밀크의 제조나 장내 자가 중독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델브리키는 녹말질인 당화액이나 당미를 원료로 하는 락트산의 공업적 생산에 사용됩니다. 생육적으로는 30도씨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락티스는 DL 락트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항상 우유 속에 존재하고 버터 치즈의 제조에 사용되며 낙농용 락트산균으로서 가장 중요한 균종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은 D락트산 및 L락트산을 생성하는데 김치, 엔실리지 등에 항상 존재하며 또 치즈 풍미를 내는 데에도 소용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는 분지 락트산균이며 유아의 장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2. 스트렙토코커스 속, 베칼리스. 제제로서 정장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트렙토코커스 락티스는 치즈 제조의 스타터로 사용됩니다. 3. 페디오코커스 속, 사연구균. 페디오코커스 소야는 간장이나 된장의 양조 과정에서 발견되며 식염 20%에서 식욕할 수 있는 초염성 락트산균입니다. 그래서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우스 사세우스는 김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4. 루코노스톡 속 쌍구균. 루코노스톡 맨센테로이디즈는 당질에서 다량의 점질물을 생성하므로 의료용 인공 혈장으로서의 덱스트란 제조에 이용이 됩니다.